안녕하세요. 장사와 건프로입니다. 폐업이라는 단어를 꺼내기가 사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폐업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폐업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부족함을 꾸짖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신 분들의 심기가 불편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다룰 이 영상은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장사를 하실 분들이 조금이라도 상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본 영상이니까 부디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단기간에 폐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폐업을 할까요? 보통은 장사가 안 되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폐업을 하는 게 맞죠. 하지만 단지 장사가 안 되어서 폐업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가게들이 주변에는 덜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손님이 북적북적 많았는데 왜 문 닫았지? 그렇습니다. 손님이 많아도 폐업을 하는 가게를 보셨을 겁니다. 저도 물론 여러 번 봤고 직접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들이 왜 폐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사는 각오라는 단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간과하는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 내에 폐업을 합니다. 회사 생활하고는 사뭇 다른 환경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이죠. 특히나 장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폐업을 많이 하게 되는 데는 바로 각오를 제대로 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호기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나는 장사 체질인 것 같아. 야, 너 장사하면 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들 자신도 본인이 장사를 하면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기롭게 시작을 하죠. 하지만 각오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반려견, 반려묘를 한 번도 길러보지 못한 제가 추운 겨울날 벌벌 떨고 있는 고양이를 울면서 데리고 올 때 저 마음속으로 큰 각오를 했습니다. 털도 많이 빠질 거고 돈도 들어갈 것이며 와이프의 반응은 또 어떨지에 대해서 말이죠. 해외 주재원 파견 근무를 포기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회사를 퇴사할 때도 저는 그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백수의 상태로 결혼을 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았거든요. 네, 각오를 했던 거죠. 겪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각오가 없었다면 고양이를 다른 사람의 품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다시 밖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수로 결혼한 전 퇴사에 대해서 엄청난 후회를 하면서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장사를 시작하는 이들의 대부분이 이런 각오가 없이 도전을 합니다. 아니, 도전까지도 아니죠. 그냥 무작정 시작을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쉬워 보이니까요. 알바, 직원 경험도 있겠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내 주저앉게 되죠. 알바, 직원과 사장이 가지는 그 무게의 차이가 이 정도로 클 줄은 몰랐으니까요. 이제껏 누군가가 주는 돈에만 익숙했던 사람이 자신 스스로 돈을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죠. 온갖 허드렛 일, 긴 노동시간, 각오 없이 시작한 그가 오래 버티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겠죠. 실제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동료 중에 능력 있고 뛰어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박차고 나가서 창업을 했다가 1년이 채 안 돼서 복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만 능력 있고 알아봐줬던 인재였던 거죠. 장사 DNA하고 회사원 DNA하고는 조금 그 결이 다르니까요. 언젠가 한번 그가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실패한 이유는 각오 없이 무작정 뛰어든 게 가장 큰 폐업의 이유였다고 말이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업 시장에는 많은 파트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기간 폐업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업자입니다. 보통 한 명은 주방, 한 명은 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하는 일이 다르다 보면 중간에 분명히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게 분위기가 흐트려지죠. 일부 감정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하는 부류의 경우는 손님들 앞에서까지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가게를 뛰쳐나가서 돌아오지 않아서 그날 장사를 아예 망치기도 합니다. 이건 비단 동업자뿐 아니라 부부 사이, 친구 사이,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후자인 부부와 친구, 부모의 경우는 폐업까지는 가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 가게를 꾸려나가려고 서로 감정을 추스리지만 동업자는 다릅니다.
특히나 투자금에서 차이가 난다면 그 트러블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돈은 더 적게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게다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동업자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먼저 손을 떼게 돼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가게라면 서로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나가라고 하죠. 반대로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하죠. 감정 싸움의 끝은 폐업입니다. 법원까지 안 가면 다행인 거죠. 사람과 돈 둘 다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메뉴를 줄여라. 단 하나의 메뉴로 승부를 보라. 양 많고 싸게 팔아라. 줄을 세워라. 가성비로 승부하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구들은 국내의 유명한 외식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식 관련 책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무조건 나오는 코칭 멘트이기도 하죠. 맞는 말이죠. 특히나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어쨌든 손님이 오는 걸 목적으로 하고 박리담회로 가는 것도 전략의 한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의 맥락을 잘못 파악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메뉴를 줄여서 단일 메뉴로 판매하고 가성비를 끌어올려서 줄을 세웠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사장님에게는 가성비가 너무나도 떨어지는 음식을 계속 팔고 있었다는 겁니다. 손님에게는 가성비가 뛰어났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형편이 없었다는 거죠. 창동 할머니 대왕토스트 판매가가 1,500원이에요. 아니 지금은 올라서 2,000원이죠. 그래도 여전히 가성비가 뛰어나요. 이 가게가 처음 소개될 때에는 1,500원의 대왕토스트로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따라서 창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6개월을 못 버티고 문을 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유명한 가성비 때문이었죠.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첫 달은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본인에 대한 가성비를 망각한 채 팔았다는 걸 알고 뒤늦게 가격을 뜯어고치기 시작했어요. 가격을 1,000원 올린 거죠. 2,000원에서 3,000원으로요. 그 이후로는 파리가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50%의 가격 인상률인 거죠. 갑자기 손님이 또 끊기자 사장님은 다시 뜯어고치기 시작했어요. 1,000원을 다시 내리고 재료를 조금 손을 본 거죠. 그러나 여전히 손님들은 오질 않았습니다. 한번 2,000원에 고퀄의 토스트를 먹은 사람들은 특히 동네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재료가 바뀌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손님이 없었나 하면 토스트 한 개까지도 이 사장님이 배달을 해줄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자신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최악의 가성비를 느끼고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교대 공장을 다니시면서 월세 충당을 하고 계세요. 장사하는 것보다 밖에서 일하는 게 낫다는 판단인 거죠. 장사는 안 하지만 월세는 내야 하니까 밖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요. 창동 할머니 토스트는 한 자리에서 10년 이상을 장사해 오신 분이고 특히나 할머니라는 인간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뛰어난 맛은 아니지만 2,000원에 이 정도 양의 10년 이상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해 오시는 할머니가 눈앞에서 직접 구워주는 토스트는 가성비를 떠나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거죠. 따라 할래야 따라 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할머니는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닙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편의점 샌드위치보다 싸게 파는 수제 토스트가 많이 남을 수가 없죠. 다만 적은 부대 비용과 크게 변동 없는 가격, 꾸준한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거죠. 많진 않겠지만 말이죠. 20년 전에 고려대학교 앞 손수레에서 1,000원짜리 영철버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80개의 가맹점까지 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고급화 전략으로 가면서 7,000원짜리 수제버거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1,000원짜리 버거를 7,000원에 파는 걸로 인식해서 더 이상 가지 않았던 거죠. 가성비는 손님이 원하는 것이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도 가성비를 생각해서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과 한번 가성비로 인식된 것들은 값어치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깨달음을 준 사례들이죠. 자, 어떠신가요? 단기간에 폐업하는 건 다 사장의 자질과 관련이 있는 거죠. 각오, 파트너, 그리고 가성비. 사실 처음에는 장사가 안 되다가도 사장의 자질에 따라서 장사가 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러 망한 가게를 무권리로 인수받아서 장사를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건 단기간에 폐업하는 가게만큼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든 일에 속하거든요. 회사는 몇 개월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아, 이 회사 분위기가 별로야. 아, 더 큰 회사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이런저런 이유가 통하지만 장사는 그게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마 하나같이 다 물어볼 거예요. 장사가 그렇게 안 됐어? 내가 장사하지 말라 그랬지? 회사 면접보다
첫 출근 날보다 더 큰 각오와 준비, 그리고 시장 조사를 해야 하는 게 장사입니다. 적어도 단기간에 폐업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프로였습니다, 여러분.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